자, 유형 11번. 저희도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탄젠트 x. 얘도 1이야. 알겠죠? 저는 왜 1이냐면 앞에서 x분의 사인 x가 얼마였지? 이게 1이었잖아. 맞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사인 x가 1이었지? 그러면 x분의 탄젠트 x는 이 새끼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쓸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렇게 쓰고 나면 저는 x분의 사인 x의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었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넌 앞에서 1이라고 배웠잖아. 맞죠? 그럼 수렴하는 새끼니까 0 들어가면 코사인 빵 1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1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0으로 가고 얘 분모에 그게 있으면 1인 거야. 알겠죠? 얘가 0으로 가고 그게 분모에 있으면 1인 거라고. 이해하노? 이해하죠? 여보세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 탄젠트 2x 나누기 3x 이러면 이거 얼마로 보면 되는지 빨리빨리 보자고. 3분의 2로 보면 되지. 그냥 바로 얘분의 얘로 보시면 되죠. 바로 이해했어요? 되죠? 원리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도 보세요. 알겠냐? 그래서 322번 몇 번? 32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죠. 탄젠트 3x분의 탄젠트에 탄젠트 2x란다. 맞죠?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이 새끼가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탄젠트 2x가 따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같은 놈이, 0으로 가는 놈이 같은 놈이 있어야 돼. 그럼 보상을 해야지. 이렇게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이 새끼는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탄젠트 3x분의 탄젠트 2x지. 맞아? 쟤도 어떻게 보면 돼? 그냥 바로 3분의 2로 읽어버리면 되지. 원리는 뭐지? 원리는 여기다 2x하고 2x 보상하고 여기 3x니까 3x하고 3x 보상하면 이렇게가 1이지. 이렇게가 1이야. 3분의 2 남는 거 보이지? 그게 3분의 2.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고. 알겠느냐? 자, 425번 몇 번? 425번 fx는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탄젠트 fx 탄젠트 fx분의 f의 탄젠트 x래. 그럼 탄젠트 fx는 탄젠트의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f탄젠트 x는 탄젠트 x로 묶어내면 탄젠트 x 빼기 2가 되지. 이해하노? 나보세요. 이렇게 곱하고 나면 얘는 얼마로 가? 탄젠트 0이면 0이죠? 그래서 너는 빼기 2로 가니까 내가 이 앞에 것들만 챙겨보면 되겠다.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탄젠트 x하고 맞죠? 곱하기 탄젠트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방금 배운 거 하면 돼. 여기는 x니까 여기 x 있으면 되지. 여기 x 있으면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 x 보상해 줘야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니 분모에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걸 여기다 써도 되고 뒤집어 역수관계로 쳐다봐도 되고. 이해했죠?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이해했어? 그럼 여긴 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0분의 0인 꼴이니까 맞죠? 뭘로? x로 약분해 버리면 뭐 남아? x-2분의 1 될 거고 x0으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곱해서 얼마가 돼? 1 이렇게 되겠다. 이해하지? 돼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걸 분모해. 얘랑 같은 걸 분모해 해주고 다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다 1로 갈 거고 남는 거는 예전에 배웠던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되죠. 알겠니? 그지? 유형 12번 몇 번? 유형 1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x 제곱이에요. x 제곱. 분모가 좀 다르게 x 제곱이죠, 이번에? 알겠죠? 얘는 얼마냐면, 얘는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쟤는 2분의 1인데, 저것도, 얘들만 변형시켜서 할 게 아니라 암기하자. 알겠죠? 얘들만 변형시켜서 할 게 아니라 암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 분자에 코사인 x를 곱하세요. 1 플러스 코사인 x. 분모 분자에 그러면 x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x 제곱에 분자가 사인 제곱 x가 되지? 맞아?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이래 되겠네? 이해해야 돼. 그럼 얘가 1인 거 보이지 이제? 맞죠? 1이죠? x 분의 사인 x. 그럼 0으로 가니까 2분의 1 보여요? 이해했죠? 그래서 분자가 1 빼기 코사인 x, 1 빼기 코사인 x일 때 너가 0으로 가, 그 새끼 제곱이 있으면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 새끼 제곱이 있어야 2분의 1이라고.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까지 좀 알아놓으세요. 자,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그럼 1 빼기 코사인 x 얼마가 돼? 생각해. 위에서 하던 대로 이 새끼 제곱이 있어야 된다며. 맞아? 그럼 x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새끼 얼마지? 2분의 1. 넌 얼마지? 0이네. 0 되죠? 알겠어? 이해하지? 자, 그래서 428번. 몇 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분의 코사인 2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래.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배웠죠? 이 새끼 뭐? 이 새끼의 제곱으로. 그럼 4x 제곱이지? 그러면 4x 제곱 보상이 들어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x 제곱이죠? 그럼 x 제곱 보상해 주자고. 이해했지? 그럼 이 새끼 얼마? 2분의 1. 너도 얼마?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 이래 되겠죠. 알겠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429번. 몇 번? 429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뭐야? x 3승의 값을 구하란다. 나 보세요. 자, 이 새끼 처음에 여기가 x 3승이죠. 탄젠트 x 입장에서 짝이 x지? 맞아? 사인도 마찬가지 짝이 x죠. 근데 여기다가 x 보상해주면 되지. 이해해야 돼. 그럼 넌 1로 가고 넌 1로 가는데 여전히 0이니까 지금 계산할 수 없다지. 위험하지만 쪼갤 수 없어요. 알겠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건 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x를 곱하자. 그러면 사인 x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x 3승 있고 분모 분자에 코사인 x 곱했어요. 이해 한번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x가 짝이지? 얘 입장에서는 누가 짝이야?
x 제곱이 짝이고 x 상승 고정하면 짜잔 죽어버리지. 이해야 돼. 그럼 넌 얼마야? 1이죠? 넌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래서 2분의 1 분의 1 해갖고 2가 되겠다.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죠? 네. 자 그럼 유형 13번 자 치환을 이용하는 삼각함수 곱한 뭘 이용한다고? 치환 무슨 소리야? x가 이렇게 1로 가 맞죠? 그럼 뭐 한다고? x 빼기 1을 t로 치환해서 풀어라 그랬지? 이해하죠? 이게 0으로 가지 않는 거랑 치환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알겠어? 물론 바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바로 보지 마시고 치환해서 푸세요. 알겠지? 431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요? 파이로 간대요. x-파이 이 새끼에 4인 x 무슨 x? 4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맞죠?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x가 파이로 가잖아. 그럼 뭐예요? x 빼기 파이를 뭐로 치환하라고? t로 치환하라고. 알겠죠? t로 치환하면 t에 얘는 뭐가 돼? 얘는 또 써 그냥 사인에 파이 플러스 t죠? 이거 분해 1 플러스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t 이래 되죠. 이해해?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t에 사인 t 이래 되네. 그 다음에 쟤는 1 빼기 코사인 t 이래 돼야 한대요.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면 얘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t 제곱이 필요하죠. t 제곱이 필요하니까 t 제곱 보상해줬죠. 이해해 안 해? t 제곱 보상해줬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t가 필요하니까 또 뭐? 또 t를 보상해줘야죠. 이해해야 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요렇게는 얼마지? 1이죠. 요렇게는 얼마죠? 2분의 1이네. 맞아? 그럼 t, t 죽으니까 빼기 2분의 1 이러고 남겠네. 이해했어요? 할만하지? 434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간대요. x 빼기 3분의 x 빼기 3분의 사인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x래요. 자 x가 3으로 가니까 또 뭐예요? 치환합시다. x 빼기 3을 뭐로? t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t 분의 사인에 코사인에 2분의 파이에 3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지? 그럼 이거는 코사인 2분의 3 파이 더하기 t네. 그럼 뭐죠? 빼기 사인 t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렸어요. 플러스 사인 t죠. 2분의 3 파이는 90 곱하기 3이죠. 3에다가 더 돌았으니까 4사분면 각이잖아. 코사인 4사분면 플러스죠. 맞냐? 그래서 t 분의 사인에 그 다음에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죠? 2분의 파이 어디가? 2분의 파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사인에 2분의 파이 t죠. 집중하세요. 맞죠? 그래서 사인에 저희가 2분의 파이 t 맞죠?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t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0으로 가는 거 맞죠? 사인 2분의 파이 t 0으로 가죠? t가 0으로 가니까 어차피 너가 0으로 가니까 이 값도 0으로 가잖아. 그럼 걔랑 같은 게 분모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보상해주고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요렇게가 얼마? 1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얼마? 얘 바로 보이지? 얼마? 2분의 파이. 알겠어? 되죠? 자 436번 몇 번?
436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4분의 파이로 가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분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맞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x 빼기 4분의 파이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하죠. 그러면 x는 t 더하기 4분의 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t 분의 맞죠? 사인에 사인에 t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에 코사인에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이해하노 안하노?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하죠? 네. 그러면 이거 덧셈 정리 쓰면 되죠? 맞아? 얘는 사인 t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t 코사인 4분의 파이 맞지? 계산하시면 돼. 알겠지? 계산하면 되는데 애시당초에 원시당초? 애시당초에 이 새끼 루트 2에 합성 배웠잖아. 맞아? 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었죠. 애시당초에 애시당초 원시당초 애시당초 왜 그렇게 쓸 수 있죠? 봐. 사인 코사인의 덧셈 뺄셈은 합성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 여기 1 여기 1 묶어내면 루트 2 맞아? 이해 안 해? 맞죠? 루트 2 맞죠? 묶어내면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에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어떻게 읽어? 싹코 코사죠. 이게 코사인 알파 이게 사인 알파 이렇게 읽고 싶다고. 싹코 코사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사인에 x 그대로 쓰고 이 알파가 4분의 파인거죠. 루트 2분의 1 나오려면. 이해했어 안했어? 뭔 소린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쟤는 그냥 뭐가 되는거야? t분의 루트 2 사인 t가 돼버리죠. 그냥 루트 2 나오죠. 바로 합성하게 되면. 알겠어? 이거 첫번째 것도 해. 되지? 넘겨. 자, 14번. 몇 번? 14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대. 맞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에 뭐 사인 x분의 1 이런 거 x가 무한대로 가면 맞죠? 여기서 하는 생각이 x분의 1을 뭐로? t로 이해해 안 해? 알겠지? 그런데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x에 사인 x분의 1인데 어차피 이게 0으로 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걔랑 똑같은 거를 그냥 분모에 깔아. 이게 더 편해요. 여기까지는 무한대까지는. 알겠어? 자, 그래서 내가 약분되고 이게 1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해요. 알겠어? 특정값으로 갈 때도 저렇게 읽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도 돼요. 사실은 알겠니? 특정값으로 갈 때도 저렇게 읽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도 된다고. 자, 435번. 몇 번? 439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도래요. x도 탄젠트 탄젠트 2x분의 1이래죠. 맞아? x도는요 뭘로 바꿔요? 180분의 파이 x라는 실수로 바꾸셔야죠. 이해 안 해? 계산을 하려면. 알겠죠? 1도 도는 180으로 나온 거 파이 닮으면 된다 그랬지 내가? 이해하죠? 그 다음에
탄젠트 2x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니 뭘 달아요 분모에? 2x분의 1을 달고 2x분의 1을 보상해주면 되죠. 옆에다가 이해하죠? 그럼 이거 1이지? 그럼 xx 약분되고 얼마예요? 360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해한 거 하나 너? 알겠어? 되니? 자 다음 440번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4분의 얼마? 4분의 2x 더하기 1. 이 새끼의 탄젠트 x-2분의 4. 이런 거 풀 때 편해요. 방금 전에 설명하던 대로 하면 이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걔한테 뭘 맞춰줘요? 똑같은 걸 분모에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상하면 되고. 넌 1이잖아 맞아요? 남은 거 쓰면 4에 x-2분의 2x 더하기 1에 4 아니야? 그럼 죽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그냥 2가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끄세요. 쳤다 이거.